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22페이지 질문인 사람 22 RPM 22페이지 질문 괜찮니? 있으면 그냥 바로 얘기해줘 되겠죠? 그리고 질문이 너무 많은 유형은 선택적으로 좀 받을게. 내가 말한 거 선택적이라고 하면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문제이면 차라리 그거 하나를 풀겠다는 얘기. 되도록 다 받아줄게. 23페이지 질문인 사람 23 괜찮니? 있으면 그냥 바로 얘기해줘. 24페이지 어땠어? 130. 몇 번? 7번? 좋아. 얘들아, 137번 한번 보자. 137번 보면은 문제가 오른쪽 된다요 그래? 있을 때 어떻게 칠해져 있는 거야? 이렇게 칠해져 있는 거네? 맞죠? 얘랑 항상 같은 집밥 구하래. 1번 맞냐? A에서 B 빼기 C 빼면 되니? 망하지. 1번은 안 돼. B 빼기 C가 어디야? B 빼기 C가 지금 여기야. 여기 이만큼이야. 이만큼. 이게 B 빼기 C잖아 이거. 그럼 A에서 갖다 빼면 오히려 이만큼이 나올 거 아니니? 맞아? 근데 방금 여기 빼고 남아가지고 이만큼 남았잖아. 맞아? 그럼 사실 느낌이 3번일 수밖에 없지 않니? 거의? 왜냐면은 방금이랑 같은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일단 2번도 하나 볼까? 2번? 2번은 어디야? 2번? 아 1번 이거 내가 잘못 봤네? A 교집합 B 빼기 C 구나 교집합이구나. 교집합이면 1번은 여기겠네. 이만큼만이네 1번은. 그쵸? 보라색으로 칠한 곳만. 그리고 2번 같은 곳이 이제 A랑 B 여집합 교집합 C 있지. 얘가 뭐야? C 마이너스. 그치 C 빼기 B. 그러니까 지금 어디냐면은 여기야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여 부분? 근데 여 부분이랑 A랑 교집합이니까 또 이제 이거밖에 안 칠해지는 거 맞지? 이거? 그쵸? 그래서 지금 그 3번 선지 있잖아 3번. 아 그래 3번이랑 헷갈렸구나 내가. 2번이랑 3번을 얘 보면은 지금 얘가 이거 아니야? A 교집합 C 교집합 B 여집합의 여집합 이거지 일단. 맞죠? 2번 2번이지 이 친구 이 초록색. 2번이 초록색인데 얘가 이거였잖아. A 교집합 C 교집합 B 여집합. 그쵸? 얼른 와. 얘랑 얘 있지? 관우야 죽지 말고 알겠어? 쓰러지지 말고 알겠어? 얘들아 얘랑 얘 보면은 지금 이 친구랑 이 친구 차이가 그거 아니야? 얘를 교집합을 하냐 아니면 교집합한 걸 갖다 빼냐 이러는 거잖아 지금. 맞죠? 그럼 얘가 지금 정확하게 여기 맞니? 이 3번이 정확히 여기여야 되는 거 맞죠? 왜냐면 얘는 교집합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갖다 빼라는 거니까 그 부분을.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니까 정답은 일단 3번이 맞고. 이제 벤 다이어그램은 일단 다 색칠할 줄 알아야 돼. 혹시 다른 건 어땠어? 밑에 있는 것들이나 오른쪽에 있는 것들? 괜찮니? 넘어갈게. 얘들아 25페이지는 어때? 25페이지? 145번이랑 146번? 이건 또 이거대로 문제다. 145번 봐봐. 1번 맞아 틀려? 1번 무조건 틀리지. 합하면 뭐니까? A니까. 그럼 2번은? 2번은 그게 공통 없잖아. 교집합이어야 되잖아. 3번은? 틀리지? 왜냐면은 그래 지금 제가 3번이 지금 U 마이너스 A인데 얘가 지금 U 그러니까 전체집합 교집합 A 여집합이구나.
전체 집합은 말 그대로 전체니까 얘랑 공통인 거 구하면 무조건 뭐야? 그냥 무조건 얘인 거 맞지? 그냥 무조건 얘야, 무조건 얘. 왜 전체 집합이랑 그 집합인 거니까. 4번은? 4번이 무조건 맞는 거잖아. 왜냐면 A-B 여집합이면 A 교집합에 B 여집합에 여집합이면은 A요비잖아, A요비. 5번은? 맞아요. 5번 죽어도 맞네. 5번은 왜 맞는 거지? 전체 집합이랑 A. 어, 그치. 전체 집합이랑 B랑 합하면 어차피 전체야. 어차피 전체. 전체랑 A랑 교집합하면 어차피 A야. 그쵸? 146번? 146번에서 1, 2, 3, 아니 1, 2, 4까지는 그냥 같은 말이야. 원래 언어 자체가 1번, 2번, 4번이 원래 같은 언어라고. 이게 A에서 B를 뺀다는 말이랑 A로 B 여집합이랑 A에서 A로 B를 빼는 거랑 원래 같은 말이라고. 이게 맞니? 알고 있어? 알고 있었어? 소연이? 이건 알지? 그러면은 얘랑 같은 거, 얘랑 애초에 같은 말이야. A에서 B를 뺀다는 게 원래 A에서 A교 B, 그러니까 둘이 공통인 것만 빼면 되는 거잖아. 맞니? 벤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해봐도 괜찮잖아. 애초에 A가 있고 B가 있어. A 빼기 B 자체가 원래 여기라니까. 뭔 소리? A에서 A교 A-B 있지 여기. 아 A교 B 여기. 여기 뺄 거라고. 둘이 애초에 같은 말이라고. 둘이 애초에 세 개는 3번 아니면 4번인데 당연히 3번이죠. 왜냐면 3번은 결국 결과값이 뭐 나와? 비교집합 A 나올 거 아니야. 맞니? 비교집합 A. 5번은 U-B면은 뭐냐? B 여집합이지. 그럼 끝나네. 그럼 A 교집합 B 여집합이니까 2번이랑 같은 말 돼버리니까. 그쵸? 정답 3번입니다. 벤다이어그램 그리면 좀 이해하기 쉬워. 벤다이어그램. 다음 26페이지. 여기 좀 어려웠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개인 차이가 좀 심할 수 있는데 26페이지는 어땠어? 53번. 54, 34. 또 153번. 4번? 두 개. 얘들아 153번 한번 보자. 153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전체 집합이 근데 10이야 자연수야. 그때 세 부분 집합 A, B, C가 있거든. 근데 아 이것도 굉장히 엄청 오래된 유형이고 진짜 오래된 유형이고 근데 하긴 집합에서는 뭐 이런 유형이 오래됐다 이런 것보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자, 이거 만족시키는 집합 C의 개수를 구하래. 야, 근데 여러분들 여기 핵심이 이거야. A합 C, B합 C 있잖아. 둘이 같다는 게 원소가 다 똑같이 있다는 얘기지. 그냥 똑같이 다 있어야 돼. 근데 특이점들이 있어. 왜냐면은 A 보고 B 보면은 여기 6 있지, 6. 6은 A랑 B랑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럼 어차피 이쪽에도 있을 거고 이쪽에도 있겠지? 6이라는 애는? 왜냐 A, B 둘 다 6은 갖고 있으니까. 맞아? 근데 누가 문제야? 3구 있지, 3구. 여기에 3하고 9가 있어. A 때문에. 맞아? 여기에는 2, 4, 8이 있어. 누구 때문에? B 때문에. 맞아? 근데 왼쪽은 2, 4, 8이 없다고. 근데 2, 4, 8 채워주려면 누가 갖고 있어? C가 갖고 있을 거야, 2, 4, 8을. 맞아? 그 다음 같은 논리로 오른쪽은 3이랑 9가 없단 말이야. 그럼 3구 채우려면 C가 무조건 누구 갖고 있어야 돼? 3하고 9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종합해보면 C라는 애는 2, 4, 8, 3, 9 있지? 얘는 뭐라고?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무조건. 없으면 망해. 왼쪽 집합, 오른쪽 집합 같다고 말 못한단 말이야. 맞죠? 그럼 남아있는 전체 집합
전체 집합 유가 10이야 자연수라 그랬잖아. 그럼 이 다섯 개 원소는 무조건 갖고 있으니까 남은 다섯 개 원소한테 물어보면 되지. 뭐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해가지고. 맞아? 몇 가지? 32가지겠죠? 이게 5승이니까. 그치? 추론 문제야. 추론 문제는 집합 추론 문제도 한 문제는 꼭 나올 거야 일단. 다음 154. 154도 뭐 맥락은 좀 비슷비슷하지. 154번 보면은 전체 집합이 있는데 두 부분 집합 xy에 대해서 오케이. 됐죠? 그 다음 가. 가가 뭐야? 1, 4, 5. 얘랑 x랑 합해. 그랬더니 뭐래? 1, 2, 3, 5.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쵸? 야, 그럼 생각을 해봐. 얘랑 합했더니 얘가 됐어. 맞죠? 근데 1, 3, 5 있지, 1, 3, 5. 1, 3, 5는 원래 얘 때문에 있어. 그치? 그럼 x가 누구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2랑 6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맞지? 대충 이런 느낌? 조금 더 수학적으로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돼. 2랑 6 X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말 그대로 이 6이라는 원소가 다 X에 들어있다 이런 뜻이니까. 맞아? 근데 얘 리미트를 이렇게만 해버리고 이쪽으로 리미트를 안 두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 제한을 줘야 되잖아 X한테. X 구피 풀린 마가지 마냥 그냥 풀어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 합하면 그냥 전체 집합 나올 거 아니야. 이것저것 다 가져와가지고 신나가지고 얘 혼자. 맞아?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최대 합해갖고 얘가 됐다는 건 최대 얘라는 얘기 아니야? 동의하지? 안 그러면 망하잖아. 안 그러면 그럼 X가 될 수 있는 거 몇 개니? 이 중에서 2, 6 떼야 되는 거니까 몇 개? 그치? 8개? 그쵸? 즉 이렇게 해석하는 거잖아. 얘의 부분 집합 X. 그쵸? 얘 부분 집합 X 중에서 2랑 6은 꼭 포함하는 거니까. 지금 1, 3, 5한테 이제 물어보는 상황. 난 나. 나는 문제가 2, 3 얘랑 Y랑 공통인 거 했더니 2, 4, 6, 7이래. 맞죠? 공통인 게 2, 4, 6, 7이면 Y는 2랑 4랑 6이랑 7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 맞지? 맞아? 그럼 자, Y는 2, 4, 6, 7 무조건 맞아? 근데 문제가 또 있어. 또 리미트가 걸려. 이것 때문에 공통인 게 2, 4, 6, 7이라는 건 2, 4, 6, 7을 갖고 있다도 갖고 있다는데 뭔 얘기도 해줘야 돼? 그치, 3이랑 5는 없다는 얘기도 해줘야 되잖아. 그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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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들어가고, 그치? 3이랑 5는 들어가면 안 되는 집합이잖아, Y가. 맞지? 그럼 전체 집합이 근데 원소 8개였잖아. 그럼 적용을 해. 이거 4개 들어가고, 2개는 안 들어가. 그럼 남은 2개 있지. 2개한테만 들어갈래 말래 하면 되니까. 몇 개? 4개. 이게 제곱이니까 4개. 잘했어. 내일 8시까지 그 교과서 문제 풀어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녁 8시까지만 할 만할 거야. 저녁 8시까지면 얘들아. 교과서 문제 90 문제 정도. 그 프린트로 준 거. 그게 교과서 문제야. 우리 학교 교과서 문제. 몇 번이었죠 어제도? 70번인가 71번인가 18번에 마이너스 7. 아무튼 종아가 하나 올라가고 다 찾아내. 얘들아 27페이지 질문인 사람 있어? 몇 번? 159번? 맞아? 잘 들었구나 내가. 우리 영원히. 야 얘들아
159번 일단 한번 봅시다. 159. 얘들아, 기억 어때, 기억? A 교집합? A형 집합, B의 여집합. 이게 공집합이냐. 그치? 얘도 뭐, 물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도 있어. 일단, 만약에, 벤다이어그램을 이용하고 싶다, 본인이. A가 있어. B가 있어. A합 B 여집합이 여기잖아? 이 조랭이 또 바깥에. 맞지? 얘랑 A랑 공통인 부분이 당연히 없겠지. 맞아? 아니면 얘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 대수적으로 가는 거야, 이제. 그럼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해버리면 이미 여기서 공집합 떠버리지. 그치? 근데 공집합은 어떤 집합이랑 교집합을 해도 무조건 공집합이잖아. 공통 원소 죽어도 없으니까. 어쨌건 기억 맞는 말이지. 니은 A-A-B. 얘는 A 합집합 B가 아니겠는데? A 합집합 B가 아니라 뭐여야 돼? A교비여야 되지 않나? A교비? 왜냐면 얘도 그래프, 아니 뭐야, 벤다이어그램 그리면은 맞죠? A에서 A-B가 여기잖아, 여기. A-B가 여기야. 그쵸? 그럼 A에서 얘 갖다 빼. 그럼 어디만 남아? 여기만 남는 거잖아. A교비가. 이게 아니라 A교비겠지 뭐. 맞니? 아니면 내가 이거를 또 정리해주고 싶다, 만약에. 그럼 이럴 수 있어. 여기다 쓸게. A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 A 여집합인 거잖아, 지금. 맞지? 이게 지금 A 빼기 얘가 A 교집합 여집합 되는 거고,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죠? 그 다음 이제 해. A 교집합. A 드모르간의 법칙. 여기까지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얘랑 분배. 그 다음 합집합. A 교집합 B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얘가 뭐야? 얘는 뭐죠? 공집합. 공집합이죠? 그럼 공집합이랑 합합에 무조건 돼. 얘만 뱉으면 되는 거니까 A와 B 상관.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벤다이어그램으로도 볼 줄 알고 씩 정리해 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디귿은 어때? 디귿? 디귿 맞니? 맞아요. A 교비 마이너스 A 교시. 그럼 얘가 A 교비에서 C를 갖다 뺀 거냐? 뭐 맞게 생겼네. 맞죠? A 교비 잘 쓴 거 같지? 얘도 그려도 괜찮고. 그치? 있을 때 A 교비가 지금 여기잖아, 여기. 맞아? 여기서 AOC를 갖다 빼. AOC가 이 부분이잖아, 이 부분. 갖다 빼주면 어디만 남아? 여기만 남는 거 맞지, 여기, 이 부분. 그쵸?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마찬가지. 이 친구도 A교비. A교비에서 C를 뺀대. 그럼 C 부분 여기 빼고 나면, A교비에서 이 부분 빼고 나면 여기 남는 거 맞잖아. 맞아?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얘, 난 무조건, 무조건 분배법칙 이런 거 다 해야 되겠다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 그럼 얘는 하나의 집합이고, 이렇게 하자. 이거 하나로 봐야 돼. 계속 하나로 봐. 교집합 드모르간의 법칙 써주고. 그쵸? 그럼 일단 얘 교집합 얘 하면은 누가 봐도 공집합이지. 왜냐면 얘 교집합 얘 하면은 A 교집합 B 교집합 A 여집합인데 둘 때문에, 그치? 공통인 거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 어쨌건 이거 합집합.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 A 교집합 B 교집합 C 여집합. 맞죠? 얘 공집합이라고 했으니까. 맞지? 공집합이랑 얘랑 합하면 당연히 얘만 뱉으면 되죠? 근데 얘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지. A교비 마이너스 C 이렇게. 그래서 우변 나오니까 지금 또 맞는 말. 어? 그 분배법칙을 쓸 때 가로가 있잖아요. 그 가로를 없애고 생각해도 답이 같아요. 왜냐면 결합법칙이, 여기는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예를 들어서 A교, 아!
이 괄호 말이야, 이거? 이 괄호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어. 이 괄호를 그냥 아예 없애고 그냥 생각을 해버린다고? 그럼 큰일 나지 않을까? 숫자로 예를 들면은 지금 유정이가 뭐라고 한 거냐면은 이렇게 있을 때 얘를 그냥 이렇게 써도 되지 않냐고 물어본 거랑 같은 거야. 얘는 5 곱하기 2니까 10이고 얘는 4 더하기 3이니까 7이잖아. 이 교집합이 있고 얘는 합집합이니까 얘는 성질이 다르잖아 지금. 성질 자체가. 벤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봐도 괜찮고. 벤다이어그램으로. 왜냐면은 만약에 이거 부셔버리면은 여기까지 있지,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공집합이잖아. 맞아? 공집합이랑 얘랑 합하면 C의 여집합만 나와야 되니까. 근데 얘가 C의 여집합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 괄호는, 그니까 분배법칙을 할 때 괄호가 이렇게 없어도 되겠냐? 약간 이거는 좀 약간. 안 돼. 왜 안 되냐, 그러면은. 이게 되면은 태양이 멸망해. 정말로. 이 괄호는 원래 있던 건데, 함부로 없애면 안 돼. 성립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으니까. 자, 어디죠? 이거. 여기? 그 옆에 거야. 자. 그래서 괄호 위치를 바꿔도 돼요? 예? 네. 이 위치? 아, 그 괄호를 이렇게? 네. 그러면은 얘는 B가 나오죠? 공집합, 합집합 B니까. 안돼요. 얘는 원래 A교비인데? 그러니까 유정이가 이거를 선생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한 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성질은 좀 비슷해. 이 결합 분배가, 이 괄호 개념이. 괄호를 부실 수 있을 때가 딱 한순간 있어. 언제냐? 아, 예를 들어서 여거. 얘도 원래 따지고 보면은 이거 드모르간의 법칙 하면은 이런 거잖아. 근데 여기 지금 교집합 같지? 같은 연산끼리는 결합법칙이 성립해가지고 이때는 괄호가 없어도 되고 얘네를 먼저 해도 상관없어. 교집합 들어있을 때는. 또는 합집합 이럴 때는 다 상관없어. 얘를 먼저 합친다 둘이 합친다 상관이 없다고. 근데 이렇게 섞여있고 괄호까지 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산을 주지는 않아 집합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을 때 왼쪽부터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 원래 정확히 괄호가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 사칙연산은 곱하기 먼저 나누기 먼저 뭐 곱하기 나누기 먼저 하고 빼기 더하기는 나중에 하잖아. 얘는 그런 게 없단 말이야. 합집합 먼저 뭐 왼쪽부터 해라 이런 거 없어. 알겠니?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은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은 교집합은 교환법칙에 성립하잖아. 맞아? 그럼 만약에 이거를 얘 먼저 해봐? 그럼 얘 전체 집합이지. 전체 집합이랑 B랑 교집합 하면 뭐 나와? B 나오지. 근데 교집합이랑 합집합은 이게 교환법칙이 되잖아. 그럼 만약에 이거 교환법칙을 해봐봐, 이렇게. 그럼 얘는 A합 B지. A합 B랑 A 아닌 곳이랑 교집합 하면은 A와 B랑 A가 아닌 곳을 교집합하면 여기 나오지. B-A 나오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연산을 할 때 합집합, 교집합은 항상 괄호가 꼭 들어가 있어. 왼쪽부터 한다, 오른쪽부터 한다 이런 거 없어. 아무튼 괄호 없앨 수 있을 때는 연산이 다 들 때. 같은 연산일 때. 괜찮아. 좋은 질문이었어.
저도 질문 있는데 그 디귿 맨 처음 시작할 때 시작할 때부터 그냥 마이너스를 교집합으로 바꿔서 썼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고 그냥 A 교집합으로 묶어서 A 교집합 B 마이너스 C에서 B 교집합 C 교집합 해가지고 이렇게. 그것까지 모르겠어. 왜냐면은 이 마이너스라는 기호 있잖아. 얘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약속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 이 마이너스를 우리가 분배할 수 있다던가 뭐 같이 뭐 연산한다던가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방법 자체가 없어서 얘는 그냥 하나의 그냥 기호일 뿐이고 얘를 꼭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돼. 꼭. 그러니까 너가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겠지? 쌤도 저 마이너스 자체를 뭐 분배한다거나 아니면 저 마이너스를 갖고 먼저 연산해본 적은 없거든? 쌤도? 근데 시도하다 보면은 정말 되네? 와 신기하다! 할 수는 있겠지?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서술형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풀었다 그건 절대 안 되고 왜냐면 이 마이너스, 이 차집합 이거에 대해서 정의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저 연산에 대해서 뭐 분배한다거나 알겠죠? 네. 또 궁금한 거 있어? 아직 리을이 남았다는 거, 소름. 아직 우리에게. 얘들아, 리을도 봐. A 마이너스. 예. 얘 벤다이어그램으로 치면 싹 이거지. A, B, C에서 B합 C가 지금 이만큼이잖아. 그럼 A에서 걔 갖다 빼주면은 이만큼만 남겠지. 은행잎 한 잎이 남겠지. 맞아? 됐어. 이게 이건데? 좌변인데? 우변은 뭐야? A-B 교집합 A-C 맞죠? A-B가 어디야? 이게 A-B죠? 그치? 그리고 A-C는 어디야? A에서 C 뺀 거 이거! 그럼 파란색이랑 맞아? 이 초록색이랑 공통인 부분 여기잖아, 맞지? 어떻게 왔어? 생각보다 일찍 도착해서 카톡했는데. 그래? 수업 중이었지. 빨리 와, 들어. 나도 되게 부지런하다. 잘 알았어. 부지런하다, 부지런해. 오늘 또 왔네. 그래, 잘 왔어. 아,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교집합 그걸 쓰고 싶다 하면 이렇게 하면 돼 이제 A 교집합 그래 어제 처음 하는 거니까 다 해보자 얘죠 얘 그럼 여러분들 얘는 뭐예요? 뭘 또 신났어? 야! 뭘 또 신났어 그냥 어? 진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됐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A 교집합, B 여집합, 교집합, C 여집합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은 얘는 뭐지? 얘는 바로 이거로는 안 되긴 하겠네. 얘를 그냥 바로 이거로는 못 옮기겠다. 그냥 얘는 이럴 수밖에 없지 않나? 얘를 또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정신 차리자 수진아 얘는 잘했네 그쵸? 그럼 여기서 교집합끼리 다 있는 거니까 맞지? 아 그럼 여기서도 이거였나 보네 어차피 A랑 같이 교집합 하는 거니까 없는 A를 그냥 하나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옮기는 건가 보다 그쵸? 없는 A 하나도 추가해서 교집합해도 상관없잖아 어차피 A 교집합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A 빼기 B, A 빼기 C 이러고 있는 거네 그냥 되게 재밌네 그쵸? 아 재밌다 선생님, 네.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해가 안 간다고요? 네. 뭐가 이해가 안 갔죠? 방금 하신 말씀이 없었습니다 잘 봐, 아가야 네. 내가 A랑 지금 다 교집합하고 있는 거잖아 세 개의 집합을 교집합하고 있어 네. 여기서 내가 교집합 A, 교집합 A, 교집합 A 계속해 그럼 무슨 일 벌어져? 아무 변화 안 생기지 어차피 A랑 교집합을 이미 하고 있는 거야 A랑 공통인 걸 하고 있는 건데 A랑 공통, A랑 또 공통, A랑 또 공통 해봤자 바보 취급밖에 안 당한단 말이야
하지만 방금 조금 약간 트릭을 써가지고 A 교집합 하나를 더 만들어. 오케이? 그 다음에 교환법칙을 써주면은 이렇게 옮겨지는 거 맞지? 그때 얘가 얘잖아. 얘는 얘고. 그러니까 됐다고. 우변이 됐잖아. 자그레에서 출발해서 우변이 됐잖아 지금. 리을 동그라미.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아 태성고 애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서술형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벤다이어그램 그리면 안 되냐? 돼. 벤다이어그램은 그냥 그래프 그리는 거랑 똑같은 거야. 당연히 되지. 수학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라고. 기하학적으로 접근한 거잖아 우리가. 좋아 여러분들. 또 어디야? 28페이지. 28페이지 질문인 사람. 28. 167. 아, 13제곱번. 또. 정말 재밌다. 그러지 마! 친구한테 사랑의 말을 해야지! 어? 문자 빼줬으면 놀리고! 응? 뭐야? 친구한테 괴롭히니? 사는 재미가 없어. 자꾸 때리고. 야, 167번 봐, 빨리. 야. 얘 양의 배수의 집합이 AK잖아. 맞죠? 야 그럼 A18이랑 A36이랑 합하면 뭐 나와? A18. 그치 A18 나오는 거잖아. 18의 배수. 맞죠? 괜찮니? 그 다음 얘랑 또 뭐야 오른쪽에? 얘 교집합? 오른쪽은 뭐야? A36 합집합 A24. 얘는 애매하지? 얘는 애매하잖아. 얘는 24의 배수도 막 섞여있고 36의 배수 막 섞여있으니까 그럴 때 울지 말고 이거 분배해주면 돼. 분배 얘랑 얘랑 분배하면 뭐 나와? 얘, 얘 하면 뭐야? 맞아? 18의 배수랑 36의 배수 공통인 거 36의 배수잖아. 그 다음 합집합 18의 배수랑 24의 배수 공통인 거 뭐야? 70? 2의 배수? 맞니? 그럼 얘 둘이 합쳐봐. 또 뭐야? 36 36의 배수. 4번. 여러분들 169번 한번 볼까? N8이랑 N20이랑 교집합 뭐야? 기어? 그래 얘 뭔데? 8의 배수랑 20의 배수 아 공통인 거? 얘는 뭐 공통인 거 뭐 그치? 40의 배수? 얘가 4의 배수에 들어가냐? 사실 무조건 맞죠? 사실 8의 배수면서 20의 배수인 애들 공통인 거 암만 해봤자 4의 배수일 수밖에 없잖아. 8하고 20의 배수였었을 테니까. 그쵸? 니은은? N3하고 N4 교집합하면 뭐 나와? N12. N12. 얘랑 N6이랑 합해. 그럼 당연히 N6이겠죠? 근데 N12? 니은 무조건 틀림. 디귿 N5랑 어? 얘는 이건가? N5 합집합 N3 교집합 N9 합집합 N3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얘는 먼저 계산하면 얼마야? N3 N3 나오지 N3 어? N3이랑 그럼 얘 이제 분배법칙 해주면 되나? 얘가 N3이야? N3 교집합 N3 하면 뭐야? N3이지. 그 다음 합집합 N3 교집합 얘 하면 뭐야? 맞니?
이건가? 네, 3이야. 어, 맞는 말이지. 서야, 내 울먹여. 자, 여러분들, 넘기자. 다이 간다. 좋아. 29페이지 질문이 사람. 170. 또? 175. 175. 또 질문인 사람? 170. 170? 이거 중요한 문제. 은근 어려워, 이게. 이게 그 밑에 있는 애들보다 어려울 거야. 또 질문인 거 있니? 170부터 보자, 얘들아. 170. 얘들아, 170번 보면은 A 있지, A. A 그냥 약식으로 쓰지. 집합 A는 뭐야? 범위가? 1보다 1보다 같고. 그쵸? 그 다음 집합 B가 뭐가 블라블라 있는데 집합 B는 0보다 작다거든, 지금. 문제가, 보자. 그럼 집합 A를 그리자. 이게 A, 그쵸? 그럼 A랑 B랑 합하면 뭐가 나와? 1부터 5까지 나와야 되는 것 같지? 그치? 근데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들 A랑 B랑 합한 게 1부터 5까지 나와야 되잖아, 이만큼. 근데 A랑 B랑 공통인 거 있어, 없어? 어, 문제가 없다고 하지? 그럼 죽어도 B가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고. 그쵸? 3일 때 딱 만나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을 때는 교집합 생겨버리니까. 아니면 뭐 1부터 5까지 채워져 있지 않거나? 그럼 3하고 5가 근이란 얘기니까, 맞죠? 그럼 x제곱 ax 더하기 b가 0보다 작단데, 그치? 그럼 3이랑 5 근이려면 a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8, b는 15, 좋아. 그쵸? 175번은 이거 벤다이어그램 그려보면 되나? 근데 이거 벤다이어그램 그릴 때 뭐 편한 대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A랑 B를 만약에 이렇게 그려도 되고, 오케이? 그럼 B 바깥 부분을 A가, 아니 B 바깥 부분에 A가 포함되니까. 근데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려도 돼. 뭐 상관없어, 알겠니? 뭐 여집합에 뭐 꼭 A랑 B만 동글게 그릴 필요는 없어. 자기 마음이지 뭐. 그 다음 문제가 뭐래? NA가 얼마? 6이래. 그리고 뭐야? A학 집합 B가 10이래. 근데 NB 구하래. 야, 그러면은 A학 집합 B가 10이려면은 B가 어디냐? B가 지금 이 여기 바깥 부분이지. 이 바깥 부분. 야, 그럼 A학 B가 저기려면 여기가 4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더했을 때 10이니까. 그럼 답이 얘네 4학이야. 맞죠? 아니면 애초에 그냥 이렇게 그리면 상관없어. 맞지? 이 그림도 맞는 그림이잖아, 이 그림. 그 다음 177번. 177번은 이러면 되나? 문제가 A교B는 따로 안 좋네. 근데 A교B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어, 내가 그린 게 맞네. 그쵸? 이 느낌? 문제가 어차피 A랑 C는 교집합 없다고 했으니까. 맞죠? 그러면 지금 문제가 NA는 11이고 NB가 10이고 여기 11 NB가 10. 야, 근데 둘이 합한 게 얼마래? 16? 이만큼? 이만큼이 16이란 얘기는 여기 얼마야? 5. 여기 5란 얘기네, 5. 그쵸? 5. 여기 6. 그치? 이 느낌이고. 그 다음, 문제가 또, B학 집합 C가 10이래. 맞니? 얘는 7이고. B학 집합 C가 12. 그럼 여긴 또 어디야? 얼마야? 또 5네. 맞니? 그래서 문제가 뭐 구하래? A학 집합, B학 집합 C 구하래. 그럼 A학 B가 아까 전에 이만큼.
뭐 16이라 했으니까 거기다 이충하면 18? 뭐 아니면 지금 칠판에 적혀있는 거 뚝뚝뚝 더하면 되지? 여기엔 아무것도 없어. 왜냐면 B가 10인데 이미 5개 채워놨잖아. 그치? 173번? 좋아 좋아. 173번 보면은 세 집합 ABC가 있는데 문제가 A합 집합 B가 아 A합 B합 집합 C가 뭐야? A래. 음? 야 그럼 A 있지 A. 야 A는 뭐냐 사실? A, 그치 실수 전체 뭐 모든 실수. 그쵸? 그리고 집합 B는? 그쵸? 그럼 집합 B만 먼저 그릴까? 0, 3. 지금 하얀색으로 그린 게 집합 B야? 그쵸? 그 다음 집합 C도 또 지금 집합 C는 이렇게 돼 있어. 그치? 근데 문제가 B랑 C랑 합한 게 실수 전체여야 되는데. 야, 그러면은 C라는 애가 못해도 이런 데 메워줘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메워줘야 되잖아. 그 다음. B랑 C랑 교집합이 있지. BC 교집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래. 그럼 마이너스 1은 있어야 되겠네. 여기 이렇게. 맞아? 그럼 0까지만 교집합 생기려면은 지금 이건 망하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괜찮아. 이 부분 생겼잖아. 그럼 이 부분 없애줘야 되죠. 없애면서 여긴 또 채워줘야 되잖아. 그럼 보라색이 어디서 끊겨야 돼? 3에서 딱 끊기면 되지. 이렇게. 그쵸? 여기서 어차피 교집합도 안 생기고 채워주고 그치? 그럼 마이너스 1하고 3이 또 금이니까 그쵸? 두 분의 합이 2야 2. 그럼 A는 얼마? 마이너스 2. B는 2 곱하니까 마이너스 3. 2 곱하래 6. 그 다음 30페이지 닭 키우고 토끼 키우는 문제 막 이런 거 엄청 귀엽네. 질문해라 얘들아. 84. 또 이 84번은 약간 색칠 공부 느낌. 색칠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접근하면 좋아. 집합 세 개짜리가. 아니면 약간 만두? 만두피를 겹겹이 쌓는 느낌? 이거 나만 그런 생각을 하나? 쌤은 그 생각을 진짜 항상 하거든? 이거 집합 세 개짜리 할 때마다 뭔가 입체적으로 막 보여. 뭐 이렇게 만두피가 여기가 세 개 쌓여있어갖고 여기만 높아. 뭐 피자 세 개 덮여. 그런 좀 높은 느낌이 좀 있어. 툭툭 튀어나와 있는 것 같다고 계단처럼. 지금 ABC 중에서 적어도 한 권 읽은 사람이 몇 명이야? 50명이래 이거 한겹 있지. 이거 한겹 야무지게 그냥 딱 그냥 높낮이 다 뜰 때 이게 50이야 이게 50 알겠어? 이게 50. 그 다음 문제 위에다 써줄게. 50. 그 다음 문제가 뭐라 했냐면은 A 읽은 사람이 몇 명? 27. B는? 21. C는? 30. 야 그럼 내가 이거 다 더하면 50이래 얼마야? 78. 8이죠? 야 그럼 78에서 50 갖다 빼. 그럼 얼마야? 28. 맞아? 이 28은 여기 있잖아. 이 꽃잎 모양 여기. 여기는 몇 번 더? 한 번씩. 한 번 더. 그럼 잘 들어. 나는 이 28이라는 차이에 집중하고 있는 거야. 차이. 원래 한 겹 이렇게 쌓았던 거랑 여기 지금 몇 겹씩 쌓여 있어? 두 겹. 여기는 세 겹 쌓여 있지. 난 차이에 집중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 그러니까 여기. 주황색. 여기 한 겹. 그 다음에 여기 두 겹 맞지? 여기 한 겹이랑 여기 두 겹 이걸 더한 게 28인 거잖아. 차이가 여기서 발생한 거잖아. 근데 문제가 뭐라 했어? 초록색 여기가 얼마야? 여기 6이야 6. 맞아? 그럼 곱하기 두 겹이니까 여기가 얼마? 이거 얼마? 12. 갖다 빼주면 얘 얼마? 14. 6. 미안해. 그래서 문제가 뭐래? 한 것만 읽은 사람은 몇 명이냐? 맞죠? 그럼 전체 50에서
여기 16에 여기 12 맞나? 갖다 빼주면 얼마야? 22인가? 어? 22? 왜? 답 이상해? 진짜네? 뭐야? Y? 아니? 덧셈을 잘못했어? 아닌데? 아 6을 하나 더 빼야 되는 그 여기도 6명 하나 더 모르겠다. 아 깜짝이야. 내가 얘를 더했잖아. 여기 6이잖아 6. 내가 얘 모르고 둘을 더했어. 28이죠? 이건 28. 이야 예! 선생님인데 맞췄다! 16 여기 6이고 여기 16 그쵸? 깜짝이야. 만두피 망가진 줄. 얘들아 그 야 31페이지에 유형 17번 있지? 유형 17번 이거는 지금 선생님 이야기 잘 들으세요. 알겠어요? 선생님 왜 저의 가운데가 6이면은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지. 얘가 가운데잖아. 한 가운데. 네. 얘는 지금 두 겹 덧칠한 거 같지? 두 겹. 네. 그럼 여기가 12지. 네. 그래서 여기가 16이지. 네. 여기까지 맞아? 네. 문제가 한 번씩 이거 여기 물어봤잖아 나한테. 네. 전체 50에서 16에 6 갖다 뺀 거야. 22. 그래서 28이 나온 거야. 네. 좋아. 아, 그래서 유형 17번? 유형 17번은, 아, 이게 진짜. 그냥 집합 같은 거는 막 연산 있잖아. 연산 내가 약속하기 나름이잖아 사실. 근데 얘는 원래 있는 애야. 원래 대칭 차집합. 너희들 개념을린 교재에도 있는 거잖아. 그 특강 부분에 이거 선생님 지금 얘기 잘 들어봐야 돼. A가 있고 B가 있는데 대칭 차집합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A 이렇게 썼을 때 여러분들 얘가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야. 이 부분. 그러니까 A 빼기 B에서 B 빼기 A지. 둘을 합치는. 오케이? 근데 얘는 있잖아 여러분들, 뭐가 성립하냐면은 이 연산은 교환법칙이랑 결합법칙만 성립. 여기서 이 결합법칙 있잖아. 결합법칙이라는 게 이런 거죠. A, B, C 이거랑 같단 얘기거든. 이게 너무 궁금하신 분들은 얼른 ABC 그려가지고 야무지게 칠해야 돼.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내가 이쪽은 칠해줄게. 이쪽을. 얘는 지금 이거지. 얘가 이 부분이라고 그랬잖아. BC에 대해서 여기 맞죠? 얘랑 A랑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봐. A에서 얘를 한번 뺀 거랑 반대로 얘에서 A를 뺀 걸 합치는 거지. 뭐냐면은 A에서 얘를 빼보자. A에서 얘 빼면은 어디만 남아? 여기 남는 거 맞죠? 그 다음에 파란색에서 A를 갖다 빼. 그럼 어디 돼? 여기 날아가지. 짠! 이렇게 남아. 알겠어? 같은 이유로 여기를 하면은 여기만 색칠이 된다. 결합법칙도 성립을 해. 그래서 이 대칭 차집합은 여러분들 시험에 가끔씩 내시더라고. 그냥 그래서 교환법칙이랑 결합법칙 성립한다는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있어. 이 대칭 차집합이라는 기호 자체가 아 교환법칙이랑 결합법칙이 성립하는구나. 분배법칙은 성립 안 해 얘들아. 분배법칙은 왜 안 하냐 물어보면은 해보면 안 나와서 그래. 색칠해보면 안 나오니까. 할 때마다 다른 거 나오니까. 그래서 천천히 적어도 되고
187번을 먼저 하려고 얘들아. 187번 성질 이용하는 거. 너희들 그 개념 올린 교재에도 다 있어? 다 있는 내용이야. 187번 보면은 저 삼각형 있지? 저 대신에 이제 스타? 있지? 별 모양으로 준 거고 기억 보면은 얘랑 같냐? 어 맞아. 교환법칙 성립한다 했으니까 니엔도 맞아. 결합법칙 성립해 애초에. 그 다음에 디귿 있지? 디귿은 틀렸죠. 디귿에서 이거 있지? 얘 해보면은 원래 이렇게 되지 않나? 그러니까 A 이거 빼기 합집합 이번엔 반대로 얘에서 얘를 갖다 빼는 그치? 근데 얘는 이렇게 되나?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B만 남죠? 합집합 얘도 똑같아. 여집합, 교집합, A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A만 남지. 얘가 그럼 교환법칙 해보면 얘가 A-B고 얘도 마찬가지로 B-A잖아. 그쵸? 그럼 얘가 다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A 스타 B 이거랑 같아지는 거 맞죠? 그냥 그치? 근데 뭐 디귿은 A 스타 B 여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완전 그냥 다른 말이라서 틀린 거야. 그쵸? 디귿은 반대. 17은 쌤이 했고 그 외적으로 질문인 거 있으면 또 해? 지금? 하면 질문 받아줄게. 다른 문제는 질문 없니 얘들아? 뭐 180, 뭐 5, 6이라든지 아니면 뭐 8, 9, 10 이런 거 86번? 위에 있는 거는 그래 해보자. 아 얘는 그냥 원소 구하면 되겠다. 하나씩 하나씩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모양이 있죠? 얘? 얘를 먼저 할까 얘? 얘는 그러면은 우리 약속대로면 이건가? 그냥 A 합집합 B에다가 교집합 B 여집합 이래버리면 되는 거 맞지? 그럼 A와 B가 뭐야? A와 B 얘가 1 2 3 4 5 7 9 이렇게 되는 건가? 그쵸? 그리고 B 여집합 B 여집합은 전체 집합 U를 잡아줬어, 문제가? 아, 그냥 U에 그냥 부분 집합만 했구나. 그럼 여기서 B가 아닌 거랑 교집합할 거니까 어차피 B였던 친구 있지, B. 여기서 B가 누구야? 그럼 얘겠네? 얘만 남겠네, 이거 하면. 그치? 말 그대로 A와 B에서 B가 아니었던 애랑만 교집합할 거니까. 맞지? 아니면은 애초에 당연히 여기 그냥 뭐 해주면 돼? 그냥 여기 정리해주면 되는 거 맞죠? 분배법칙을 쓰든 아니면 얘에서 얘가 A와 B에서 교집합 B여집합이면은 A와 집합 B에서 B 갖다 빼란 얘기잖아. 맞아? 그럼 누구만 남아? A-B만 남는 거 맞지 그냥 A 빼기 B 그쵸? 그러니까 왜냐면은 A가 있고 B가 있어서 A 합집합 B에서 B를 빼 그럼 여기만 남으니까 그치? 그래서 뭐 하면 되니 이제 얘랑 또 뭐 하면 돼? 5, 7, 9 얘, 4, 10 그럼
또 뭐 하면 돼? 얘 빼기 얘 하면 끝나는 거죠? 그냥 얘에서 얘 갖다 빼. 그럼 C 갖다 빼면 뭐 남아? 공통인 거 누구 있지? 어, 7이랑 9만 남네. 얘만 남네. 5만 공통이니까, 그쵸? 좋아요. 다 더하라 했으니까 16? 궁금한 거 있니? 없니? 지도 나와서? 풀고 집 가서 가져가서 풀어도 이론상 되긴 한데 어 집에 가져갔다가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조교랑 막 조교쌤이랑 얼굴 붉히면서 막 그런 애들도 있어.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내가 그냥 가져가라고 하는 건데 가져갈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하고 가져가면 돼. 그러면 질문 도까지 갖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어 그건 계획이 또 있긴 있어. 추후에 여러분들 62페이지 보자. 명제 여러분들 있을 때 문제가 아니 개념이 봅시다. 이렇게 적혀 있을 때 있잖아. 왼쪽에 있는 여기 있지 여기. 얘를 가정조건이라고 불러. 가정조건 알겠어? 오른쪽에 있는 얘를 결론조건이라고 불러. 왜냐면은 얘를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P면 Q이다 이렇게 읽어. P면 Q이다. 그래서 얘가 P면 하고 가정하는 거야. 그럼 Q이다 결론 내는 거니까, 그쵸? 그때 여러분들 P면 Q이다라는 이 명제 있지. 이 명제, 이 명제는 그럼 참이랑 거짓을 판별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X가 2의 배수야. 2의 배수이면 X는 4의 배수이다. 자, 얘들아 2의 배수면 4의 배수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왜? 누구 때문에 거짓이야? 뭐 2나 뭐 6? 이런 애들? 맞아? 2나 6 이런 애들 때문에. 약간 그 반대는 어때? 반대로 해볼까? X가 4의 배수면 X는 그치? 2의 배수이다. 얘는 또 참이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태일 때 잘 들어 얘들아. 얘는 거짓이고 얘가 참이잖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냐라고 했을 때 내가 아까 얘네 뭐라 그랬어? P랑 Q가? 뭐 가정 조건, 결론 조건이라고 그랬지. 얘들아 조건이 그 조건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진리집합이 항상 있단 말이야. 진리집합 알겠어? 그때 자 이때를 한번 보면은 라지 P 있죠. 라지 P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했을 때 E의 배수는 이런 식인 거 맞죠? 그치? 그 다음에 라지 Q 얘의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하자. 오케이? 결론 그럼 얘는 4 8, 12 이런 식으로 갈 테니까, 그치? 근데 여러분들 P가 Q에 포함된다는 말 할 수 있어? 어? 얘가 얘에 포함된다 말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 그럴 때는 명제도 거짓이 돼. 반대로 명제가 거짓이면 집합의 포함관계도 성립을 안 해. 항상 가정조건이 결론조건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보는 거야. 그래서 얘를 바꿨을 때 있잖아
조건 P가 4의 매수라고 해서 하자. 조건 Q가 2의 매수라고 하자. 어때? 왼쪽에 있는 집합이 오른쪽에 있는 집합에 포함되는 거 맞아? 맞지? 그러면은 그 명제가 참이야. 반대로 명제가 참이면 포함 관계도 성립을 해. 알겠니? 필요 아직 필요 충분 조건 모르지? 얘면 얘나랑 얘면 얘나 둘 다 된다고 양방향으로 다 되는 거야 참이.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명제에 참이란 거짓이지. 참거짓을 집합의 포함 관계로 알아보려고 집합 배우고 그다음 명제가 나오는 거야 그 뒤에.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되고. 아 그래서 그 어디 갔어? 63페이지 있지 얘들아 63페이지 여기서 쌤 얘기 잘 들어봐봐. 78번에 1번 있죠. 78번 아 78번에 1번 63페이지 아래 보면은 78번에 1번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야? 누구 때문에 거짓이야? 마이너스 3 때문에? 대답 너무 잘하는데? 얘들 78번에 1번 보면은 x제곱은 9이면은 x제곱은 27 이랬을 때 그쵸? 얘의 진리집합 얘 진리집합은 3하고 마이너스 3이고 그치? 얘 x가 뭐 실수인가? 어 실수라는 말이 있네 문제에. 그럼 얘는 x가 3 얘밖에 안 되잖아. 그때 이게 참이냐라고 물어보는 건 얘가 얘한테 포함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포함 안 되지.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그때 이 친구 있지 이 친구 얘를 보고 우리가 이제 반대라고 부르려고 할래. 예시는 예시인데 거짓으로 만들어주는 예시를 반례라 그래 반례. 알겠어? 어. 그래서 야 그럼 얘면 얘다는 또 참이겠네 그럼. 얘면 얘다는 알겠지? 너무 쉽다. 거짓이면 되겠네. 어 됐고 여기 넘어가자 여기. 알겠죠? 그 다음 필수의지 5번. 필수의지 5번 보면은 문제가 뭐라 했냐면은 낫 P면 Q이다. 이게 항상 참이래. 그쵸? 다음부터 항상 옳은 거 물어봤어. 그럼 여러분들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맞아? 그럼 P 여집합이 Q에 포함되게 그리려면 가끔 이게 학생들이 이런단 말이야. P 그려. 그럼 Q를 어떻게 그릴지를 몰라 해. Q를. 왜냐면 P의 여집합이 이 바깥 영역이잖아. 어떤 동그라미 안에 갇혀있질 않잖아. 동그라미 안에 갇혀있질 않는데 얘를 Q 안에다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 그러지 말고 P 여집합을 동그랗게 그리시고요 Q 안에다가 가두세요. 그럼 된다고요. 알겠어? 내가 아까도 잠깐 어떤 문제 하나 풀 때 여집합 같은 것들을 그냥 동그랗게 안 그리는 학생들도 있거든? 아, 물론 괜찮은데 아무튼 알아서 하시면 돼요.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문제가 뭐라고? 이거 항상 성립할 때 옳은 것은 1번 맞니? P가 Q에 포함되니? 지금 P라는 P가 지금 여기인 거 알지 얘들아? 이 P 여집합의 바깥 부분 이만큼 싹 다 P지. P가 Q에 포함된다는 말 안 돼 1번. 2번은 어때? Q가 P에 포함돼? 걔도 안 되지. 이 부분 때문에. 3번 P랑 Q랑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P가 지금 초록색이고 Q가 여기인데 그럼 교집합은 여기 도너츠 모양은 나오지 그쵸? 4번 P랑 Q랑 합한 게 전체네. P랑 Q랑 합한 거 전체? 4번은 맞는 말이지. 그쵸? 그 다음에 5번 P랑 Q랑 틀렸어. 다음 6번은 2번 합시다. 6번에 2번 보면은 조건 두 개가 있네. P라는 조건이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3 이렇게. 그 다음 Q. Q는 A-1 X 여기 등호 들어가서 A 플러스 6 그쵸? 근데 문제가 뭐라 했냐면은 not P이지 not P. not P면 Q이다. 얘가 뭐다? 참이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A값의 범위 구하래. 맞죠? 그럼 얘들아 P가 지금 이거면은 not P이지 not P. not P는 이 문장 전체를 다 부정하면 되는 거거든.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변해? X가 누구 이상? 마이너스 3 이상으로 변하는 거지. X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랬으니까 작다의 반대는 크거나 같다란 말이야. 그 다음 여기 떠는은 뭐로 바뀌어? 그리고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엔드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얘는 x가 누구보다 작다?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리고가 여러분들 집합으로는 교집합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결국에 얘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이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괜찮니? 얘가 그리고 여기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 맞죠? 그치? 그럼 이제 그려. a-1 a 플러스 b 됐지? 얘 예. 그럼 이렇게 그리면 되나? 마이너스 3 그 다음 여기가 3 됐다. 그치? 그래서 a값이 범위 구하라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건가? a-1이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 있다고 쓰면 되는 거 맞지? 그 다음 포함관계는 어떻게 돼? 드모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여기? 들어갈 수 없지? 왜냐면 여기가 빵 끊어있고 여기가 색칠되어 있는 거니까. 그쵸? 포함을 못해. 그 다음 여기 3이 왼쪽에 있어. 누구보다? A 플러스 6보다. 여기는 포함관계 성립하지? 여기 빵 끊어있고 여기 색칠되어 있는 거니까 포함관계가 성립을 해. 그쵸? 그럼 결국에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게 A가 누구보다 작아? 마이너스 2보다 작아. 이쪽으로 넘겨주면 얼마? 마이너스 3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답 내면 될 것 같다. 괜찮니? 66페이지. 여기서 모든이랑 어떤 개념 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으면 좋은 느낌이 뭐냐면 얘들아, 모든 있지. 모든 모든이 진짜 세상에 있는 거 모두 다 돼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어떤은 세상에 하나만 있어도 되는 느낌이야. 예를 들어서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1제곱 x제곱은 0 이상이다. 자 이거 어때? 참이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0 이상이다. 참이야? 어디시야? 참이죠? 야 그럼 만약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0보다 크다.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얘 거짓이지. 누구 때문에? 0. 그치? 0 하나 때문에 거짓인 거야. 모든은 정말 다 돼야지만 참이야. 하나라도 안 되면 거짓된다고. 맞아? 그럼 얘는 어때?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0 이상이다. 얘는 어때? 얘 무조건 참이지. 얘도 어떤 실수 x면 하나만 있어도 된다니까 세상에. 그럼 얘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0보다 크다. 참이지. 그럼 얘는 이거는 어때? 거짓이야. 이것만 거짓이지. 그러니까 얘들아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거짓인 걸 보이려면은 세상에 될 수 있는 게 한 개라도 있으면 안 돼. 정말 다 안 돼야지만 거짓인 거야. 어떤은. 알겠니? 그래서 어떤은 여러분들 참으로 만들려면 세상에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 모든은 참으로 만들려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돼야 된다고. 말 그대로 맞아? 반대로 거짓인 상황을 만들 때 모든은 하나만 거짓이어도 거짓이지. 모든으로 시작하는 명제 자체가. 그리고 어떤으로 시작하는 명제는 전부 다 안 돼야만 거짓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밑에 66페이지 밑에 보면은 모든이랑 어떤을 포함한 명제의 부정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냥 약속하는 거야. 여러분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그래 0 이상이다 이걸 할까? 얘의 부정 있지. 얘 부정, 얘 부정은 모든은 어떤으로 변해요. 문장 전체를 부정하는 거니까 이렇게. 알겠지? x제곱 아이고 고마워요. x제곱이 0보다 작다.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모든은 부정하면 어떤이 되고요, 반대로 어떤은 부정하면 모든이 된다. 이건 우리 논리적인 약속이니까 알고 있으면 되겠다.
67페이지에 85번 한번 풀어볼래? 가볍게? 모르겠어? 왜 졸려질래? 그냥 졸려 피곤하지? 네. 아니? 아니요, 피곤하지 않아. 맞아, 전혀 피곤하지 않아. 우린 연료만 넣으면 가는 그냥 기계일 뿐이잖아. 어? 아, 나도 너무 힘들다. 아, 얘들아, 정답 몇 번이야? 4번 맞아요? 뭐 때문에 아닌 거야? 그치, XY 둘 다 딱 0인 순간, 한 순간 때문에 거짓인 거지. 다른 건 다 말이 되네. 맞나? 야, 1번 말 되니? 어떤 양의 정수에 대해서 맞죠? 그 어떤 양의 정수 뭐면 되니까. 어, 그래, 뭐 6이면 되니까. 2번은 마이너스 루트 2 하나 있으면 되는 거니까. 3번 맞는 말이고, 4번 틀렸고. 모든 자연수 XY에 대해서 맞잖아! 맞아! 자연수 XY 최소값이 1이니까 그쵸? 정답은 4번. 아, 이 대우랑 이거 아, 하긴 해야 돼. 얘들아, 으악! 대우가 너무 너무 심하게 자, 여러분들 봅시다. 다 있어. 명제 여기까지만 하자. 근데 이제 3개 있어. 그리고 심지어 기분 좋아 안 좋아? 별로 안 좋아? 와, 진짜. 얘들아, 잘 들어봐. 잘 들어봐. 명제의 역이 뭐냐면 이건 우리가 정의하는 거야. 이걸 여기다 부르자. P면 Q이라는 명제가 있어. 얘 역은 뭐냐면 Q이면 P이다. 이게 역이야. 알았어? 이 명제의 역. 알겠죠? 그 이 명제의 대우 있지? 여기 역, 얘 대우. 대우는 역의 부정. Q가 아니면 P도 아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명제의 역의 부정이 대우야. 어떤 느낌이냐면은 얘가 부정되면서 위치가 바뀌는 이런 느낌, 알겠죠? 자, 그때 여러분들 얘가 참이면 얘는 무조건 참이야, 대우는. 그리고 역은 모름, 이게 국룰. 왜야? 왜야? 왜 그래? 이걸 사실 이해하려면은 이걸 알아야 되지. 항상 명제에 그 참거지 있잖아. 얘는 집합의 포함관계를 봐야 된다 했잖아. 얘들아, A가 B에 포함된다는 말이랑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말은 같은 말이지. 다 했네, 형. 얘의 진리집합을 P라 하고 얘의 진리집합을 Q라 하면은 P는 Q에 포함되잖아. 그럼 당연히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에 포함될 테니까 대우는 무조건 참이라고. 참거짓을 따라가, 정확하게는. 얘가 만약에 거짓이야? 대우도 무조건 거짓이야. 알겠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P가 Q에 포함된다고 해서 Q도 P에 포함될 수 있니? 그치, 항상 포함된다고 말은 못해. 알겠어? 그래서 이건 모른다야, 모른다. 알겠지? 하, 좋았어. 그리고 여러분들 3단 논법. 3단 논법은 얘들아, P는 Q이다 이런 명제가 있어. Q이면 R이다 이런 명제가 있어. 그러면은 P이면 R이다, 이거 맞아 틀려? 맞아요. 이거 맞지?
왜? P가 Q에 포함된대. Q가 R에 포함된대. 그때 P는 R에 포함되니? 응, 완전 맞는 말이야. 맞죠? 이게 상단논법이야. 알겠죠? 아하! 다 했다. 와, 넘어가자. 얘들아, 필수이제 8번에서 하나만 해줄게. 뭐 해줄까? 몇 번 해줄까? 1! 그러니까 명제가 지금 이거이고 이거이면 문제가 x 더하기 y가 어떻다? 2 이상이다. 맞죠? 문제가 얘 뭐랑 뭐? 역과 대우를 말하래. 야, 역은 뭐냐 그럼 역. 어, 역은 이제 위치만 바꾸는 거니까, 그렇지? 이거이면 맞죠? 이거이고 이것이다. 이게 역이겠죠? 대우는 이 역을 뭐 하면 돼? 부정해 버리면 돼. 그럼 뭐야? x 더하기 y가 이보다 작으면 여기도 막 아니면 이러고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어? 이게 아닌 게 아니면 이러면 다시 맞는 게 되는 거잖아. 어? 이면. 그럼 여기는 뭐야? 이거 또는 다 부정해야 되니까. 됐죠? 필수 이제 9번. 아, 참거지? 참거지 참이야, 어디시야? 일단 얘는 참이니 원래 명제? 1 이상이랑 1 이상인 거 더하면 2 이상. 얘 참이죠? 그럼 얘는 무조건 참이네. 대우는 안 해봐도. 그치? 얘는? 얘는 거짓이지? 어. 이제 발레가 있어, 얘는. 그쵸? 그냥 뭐 하면 돼? 얘 대충 한 100 잡아버리고 얘 한 마이너스 90 정도 잡으면 되잖아, 그냥 이런 거. 그치? 더한 게 10 이상이라고 해서 둘 다 1 이상이라고 말 못하니까. 그쵸? 그 다음 필수 이제 9번. 필수 이제 9번 보면이 x 더하기 y가 3보다 크면 그치? 문제가 뭐래? 이게 참이래. 그쵸? 실수 a의 최대값 구하래. 얘들아 지금 이거 필수 이제 9번 말 나온 김에 얘로 한번 해볼까? 얘? 얘들아 원래 이게 명제였어. 예를 들어서 이게 원래 명제야. 오케이? 그럼 얘의 대우는 얘지. 너네 아까 이거 참거지 따지기 되게 쉬웠잖아. 1 이상인 애들끼리 더하면 2 이상이다. 완전 참이지. 이거로 해석해봐. 더한 애가 2보다 작으면은 x는 1보다 작거나 아니면은 y가 1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들어가면 벌써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잖아 얘는. 맞아? 딱 그런 상황인 거야 얘가. x 플러스 y가 3보다 크대. 그러려면은 x가 a보다 크거나 또는 y가 1보다 크대. 벌써 해석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럴 때 뭐 하자고? 그래 대우를 보자고. 대우를.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돼? x는 a 이하 또는은 그리고로 바뀌지. 그쵸? y도 1 이하 이거면. 그쵸? x 플러스 y가 몇 이하? 3 이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치? 그때 여러분들 A가 뭐 0이어도 돼. A가 1이어도 돼. 맞지? 근데 A의 최대가 언제냐고. 얼마까지 키울 수 있냐고. 2까지 키울 수 있겠지. 그쵸? 2일 때 최대. 그쵸? 좋아요. 그 다음에 필수제 10번. 가 모두 참일 때 다음 중 보기 중에서 참인 걸 고르래. 그때 여러분들 이 상단논법 있잖아. 얘 푸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갖고 있는 그 느낌 같은 것들도 좀 각각 다를 텐데 얘는 있잖아 문제 풀 때 잘 들어봐봐. 뭐 이를테면은 뭐 미음 같은 거 있지. 미음. 미음이 얘들아 Q이면 뭐 난 아니다 뭐 이런 건데 맞아? 야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명제가 이거 두 개거든. 그럼 이거 만약에 대우 같은 거 본다고 하면은 얘 대우가 뭐야?
나 Q이면 나 P, 그치? 얘는 Q이면 R 뭐 이런 거잖아, 그쵸? 우리가 일단은 명제를 볼 때 대우까지 다 생각해줘야 돼. 대우까지 싹 다, 알겠어? 그 다음 뭘 봐주냐면 얘들아, 출발하는 곳이랑 끝나는 곳에 좀 잘 집중을 해봐봐. 물론 얘가 틀렸어. 지금 얘 틀린 거야. 땡임 땡. 왜 땡이냐면 Q이면 R이라 그랬잖아, 맞아? 그래서 땡이기도 한데 못 만든다고. 근데 여러분들 낫 R로 도착하는 명제 자체를 만들 수 있어 없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조건 안에서 낫 R로 도착하는 명제 만들 수 있어? 죽어도 못 만들지. 이걸 먼저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해. 왜냐면은 얘들아, 예를 들어서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다 이래버리면 P이면 R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지금 Q이면 난 R이다 있잖아. 이거 얘는 어쩌고저쩌고 막 Q로 출발해서 막 누구 막 연결돼가지고 난 R로 도착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 근데 애초에 내가 갖고 있는 명제들 딱 봤을 때 난 R에 도착하는 게 아예 없지. 그럼 죽어도 못 만든다고, 난 R로 도착하게끔. 그래서 출발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도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근데 만약에 둘 다 충족한다 그러면 뭐 하면 돼? 이 사이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생략되어 있을 수 있잖아. 그런 거 조각 찾으러 가면 돼, 알겠어? 순서가 보통 그래, 순서가. 물론 한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답으로 고르면 되고. 기억 볼까? P이면 R이다. 얘는 괜찮지? 왜냐면 P이면 Q, Q이면 R이니까, 맞아? 사실 이때도 얘는 한눈에 보여서 그렇지만 P로 출발할 수 있고 R로 도착할 수 있잖아. 그럼 가운데 연결할 수 있는지 그 다음 확인해 보면 돼. 그쵸? 물론 얘는 굉장히 쉬워서 금방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다리면 나피다. 얘는 뭐 그냥 얘랑 대우관계니까 그냥 바로 괜찮네, 이응도. 그 다음에 디귿, 나피면 나다리다. 얘는 무조건 틀렸네. 나피로 출발 자체를 못함. 그냥 나피로 출발 못해, 그쵸? 나다리로 도착도 못하고. 또 뭐야? 리을, 나큐면 나피다. 얘 맞죠? 얘 대우 때문에 리을 잠. 리음 아까 안 된다고 그랬고, 그쵸? 그럼 기억, 리을이 정답이겠네. 시발이 좋은 거 나왔네. 지웅아, 저거 눌러줄 수 있어? 필요 충분 조건이랑 남은 것들은 다음에.